자, 다음 질문은요. 김동연 이사장께서 하겠습니다. 예, 김동연 이사장님 말씀해 네, 주시죠. 녹색당 뭐 이번 오늘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그리 더 이상의 경제 개발은 불가능하다. 그리고 이런 식의 경제 개발이 제주 환경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, 근데 결국은 주요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평범한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, 지금 녹색당의 정책에 보면 주장은 있지만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녹색당이 지금까지 어떤 소수자 문제, 소수자 정치에 매진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농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주가 지금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10%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되게 높은 지역이고, 그리고 앞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저희 이 농업에서 먹거리를 지켜내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녹색당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뭐 정말 뭐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농업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어떻게든 이 농업 뭐 비료 사용량이 최고이고 농약 사용량이 뭐 전국 최고인 이 구조를, 그리고 뭐 시설농 위주의 지원책이 대부분인 이 행정의 제도를 조금 더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바꿔나가는 것, 그리고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들을 농업 청년들을 청년 농업 준 농업인으로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농촌으로 올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리니까, 그러니까 그 농업에 대한 고민들이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게 이거 이게 아니겠습니까? 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근간 사업이지만 결국은 농사를 지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농업을 할 수밖에 없고 화학 영농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청년들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지금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.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하면서 기존의 영농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, 어떤 개별적인 어떤 책임,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어떤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. 일반적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.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 책임을 줘버리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농업적을 지켰다는 자존심,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랄까요? 정책적 부분들?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게 아니냐,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사실은 제주 농업이 이렇게 많은 구조적으로 이렇게까지 올수 있게 된 거는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행정의 문제도 컸다고 생각하거든요. 시설농 위주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? 지금도 마찬가지지만,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시설농들에게만 자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그건 뭐 탄소 배출을 더 늘리는 것이고, 노지 감귤에 비해서 시설에서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감귤들이 100배 이상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고,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고,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도 뭐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, 제주에서 저희도 뭐 농민의 딸입니다만 농사 지을 때이 척박한 토지에서 농사 지을 때 과연 뭐 비료와 화학비료 안 쓰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. 그러나 언제 한번 제대로 행정이 나서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본 적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친환경 농업에 이렇게 걸림돌을 만든 경우도 사실은 많다라고 농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,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친환경 농업을 조금 더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농민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